단위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축복의 시너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7절은 우정에 대한 주제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옛날에는 그 대장장이들이 철을 갈아내는데 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벼린다고 그러죠. 철을 벼린다. 이렇게 갈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칼을 가는 것도 역시 철을 이용해서 갈았고 돌이나 연장, 농기구를 갈 때도 철을 통해서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조언이 되고 또 세우는 그 역할을 역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시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도 역시 그와 같은 시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또 내는 것이고요. 이게 악은 악순환이지만 선은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둘은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혼합주의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 살 때 항상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섞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섞어놓고 또 은혜와 또 죄를 섞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와 또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불신앙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는 것이죠. 은혜는 은혜와 만나고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또 그리고 세상 유혹을 우리가 종종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내게 자신이 없다. 뭐 자존감이 낮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은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약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같이 끌어내려요. 하나님도 같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들고 성령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에 자신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소원을 가진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간증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나쁜 일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서 다시 제로섬을 만듭니다. 아니죠. 서울과 아바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너지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그리고 또 양육받고 섬기는 생활 몇 년 하면 다 지쳐서 다시 회색 얼굴이 되고 은혜 없는 얼굴이 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도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도 빛나는 얼굴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은혜로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믿음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갈수록 더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일은 영광과 면류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델입니다. 저는 그 모델이고 여러분은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얼굴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샘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 좀 다녔어요. 님 좀 사역하신 듯. 그래서 얼굴이 그늘이 좀 꼈군요. 피곤하죠. 사람에게 치이셨군요. 예. 아니요, 이런 클리셰를 우리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시너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역시 그러한 칼이 칼을 벼리듯이,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의의 병기로 갈수록 더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전선에서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앞서서는 이 부부관계와 어려워지는 말씀, 주일 말씀 묵상에서는 그와 같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가정에서 부정적인 부부 생활을 할 때 오는 비 오는 날 폭풍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모든 삶에서, 또 믿음의 동역자 관계에서, 친구의 우정 관계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해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갈수록 갈수록 더해지는 축복의 시너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나무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귀한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이 무화과나무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무화과나무를 그래서 정성껏 돌보았고 그 과일을 즐겨 먹었습니다. 이는 축복의 상징이죠. 무화과나무는, 예수님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단식하셨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은혜 없고 열매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잘 가꾸고 돌보는 것, 주님의 축복을 잘 간직하는 것,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믿음의 그 구원 기업을 잘 지키는 것, 그 안에서 열매가 날 것입니다. 은혜와 열매는 밖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원으로부터 솟아나고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좋은 일이 생길까 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모든 축복의 비밀이 숨어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물에 두레박을 들이우고 그 가운데서 축복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밖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밖에서 자원하지 않을까? 큰 손이 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부터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고 부족한 사람일 뿐인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까지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은혜까지 우리가 폄하하고 낮추고 가짜 겸손으로 그렇게 회피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용기도 없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크시니까, 그 은혜가 놀라우니까 우리가 주님께 물꼬를 틔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고 결단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너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만 올려드렸더니, 그리고 기도하면서 벌써 우리가 회피할지 않을지 내 자신이 알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놓고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밀어놓을 거야. 언제 될지 몰라. 그건 우리가 알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닥쳐올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띄었으니까, 운을 띄었으니까 주님, 야, 너 어떡할 거야? 아침 저녁으로 생각나게 하실 거고, 해야죠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일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로 좀 미루니까 늦어도 내일은 시작할 거라고. 늦어도. 그런데 안 하려고 미루는 거 있고요. 할 거야 분명히 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공표를 하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발뺌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앞뒤가 다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증인이 되라, 세상에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거기에다가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비겁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졌고 부인했고 떠나갔던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 앞에서 자원하고 나서는 거예요. 예, 열쇠는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할 때 기적은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디 뭐 떼제에 가고 또 어디, 예, 좋은 데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서 어디서 비밀을 얻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그 안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그 표현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모든 보편적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서로에게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비춰주는 것입니다. 나눔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진 것처럼 너에게도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은폐할 때는 항상 서로에게 불신으로 비춥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너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은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자신을 열어놓습니다. 죄가 지나간 자리도 그냥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솔과 아바돈은 죽음의 장소이죠. 죽음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끝을 보려 합니다. 모든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도 스올과 아바돈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즉 욕망과 탐욕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예, 이를 다 삼키려고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를 제어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 또 죄가 바라보게 하는 욕망의 눈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음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겨진 말씀과 또 성령의 소원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육체의 이 본능적인 눈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과 아바돈의 인질이 되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연단받는 삶을 사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연단받는 삶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칭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양날의 칼이죠. 칭찬받는 사람은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유익을 삼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또 그걸 멍에로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칭찬은 약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가 또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정받고 받아들이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코끼리도 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칭찬이 모든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품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칭찬인지, 좋은 격려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서울과 아바돈에 우리가 줄을 대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 기쁨은 빗줄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곡물의 껍질을 벗길 때 곡식을 절구해놓고 공의로 찢습니다.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거 찢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방앗간에? 황민 집사님도? 못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사람은 보신 거예요? 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찌어도 미련함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비관적인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예, 잠언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을 벗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처럼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성경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과 어리석음은 불신앙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껍질이 단단해서 잘 벗겨지지 않아요. 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의 원심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딱딱하게 붙어가지고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절구로 찢는다고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녹아지고 그리고 질적으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고 입으로 부인한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깊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죄가 질적으로 분리되는 거죠. 죄의 원심 분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도
무슨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도 그냥 저절로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런 원심 분리를 통해서 또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를 죄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우리 안에서 구별해내고 죄의 욕망을 구별해내서 우리가 낮과 같이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23절부터 27절까지는 목자와 왕의 도리. 잠언은 저는 개미와 벌의 그 가장 중심적인 역할들을 부여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주역들을 아주 일상의 그 평범한 한 하나님의 자녀 개인에게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리더와 대표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7장의 이 마지막 예언은 역시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리더들의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농사의 은유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고대 사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시대에 이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것은 그들에게 먹일 꼴과 또 마시게 할 물과 또 야생 그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성공적으로 번식시켜서 계속해서 그 떼를 유지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스위스에 가서 그 소를 치는 사람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스위스의 소, 오늘 젖소, 그래서 스위스 밀크 초콜릿이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목에 큰 방울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더라고요. 그것들을 저녁이 되면 전부 다 풀러가지고 그리고 뭐 몇십 개를 그렇게 모아놓고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씻고요. 그리고 또 이 소떼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반복하는 거죠. 그 목에다가 다 그거 달아주고 그걸 여성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외에도 할 일들이 많죠. 아무리 방목을 한다고 하지만 관리할 일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이 자식을 키우는 거나 아니면은 목장에서 목축을 하는 거나 사실은 비슷한 그런 일들인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또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라 그래서 목자들은 열정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용기가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의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왕과 리더는 그런 목자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CEO가 될 필요는 없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리더십이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씨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동산 졸부처럼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진 목자 같은 씨어가 되고 또 경영자가 되어야 하죠. 예, 그런 리더가 되고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벌과 같은 여왕벌, 예, 하나님 앞에서 늘 부지런한 목동과 같은 그런 목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CEO가 되고 또 경영자가 되더라도 마치 근로자처럼 본인이 맡은 역할을 상세하고 섬세하게 감당하는 한 일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졸부처럼 자기 목만 생각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정이 있을 리가 없고 또 지혜와 용기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리더십과 의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둬라. 소가 가져올 젖과 고기와 이익의 마음을 두지 말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정치가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되죠?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원히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류관도 역시 대대에 있지 않는 것이죠. 왕으로 산다는 것. 또 경영자로 리더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항상 당연하게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막내리막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폭풍우가 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하는 거죠. 덕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을 난국을 거슬러 가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그런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어려운 날이 올 때 이를 위해서 금낭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럴 때를 위해서 대비하고 또 저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역시 성심을 다해서 양떼와 소떼들을 그 형편과 처지를 살피는 거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관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떼를 치는 의미에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들을 다 관리하지 못하죠. 1500명 관리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술적인 그 비율의 비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나라를 돌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향성이고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생명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리더로 뽑아야 하는데 물론 저는 투표를 안 할 겁니다. 별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서 선거 때마다 누구 뽑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리더로 세워서 헌신적인 일꾼들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면류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양떼와 소떼들을 위해서 작은 일들을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용감하고 의리 있게 감당하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그래서 축복의 시너지를 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양떼와 소떼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료 얘기가 나오죠. 풀과 꼴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풀을 벤 후에, 풀은 겨울비가 내린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온 대지를 아름답게 덮어주는 새로운 풀입니다. 시편은 이 새로운 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위해서 또 이 육축을 위해서 자라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봄비가 내리는데 그러면 더욱 부드러운 풀들이 무성하게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풀들은 산에서도 거둘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알프스에 가면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그리고 막 벼랑이 있는 그런 위태로운 곳에도 이 가축들이 다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그리고 봄비에 자라나는 새 풀들을 더단하게 하시고 먹이신다. 목자들은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샘을 두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열매를 제때 거둘 수 있을 것이고 폭풍우와 시련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소울과 아바돈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 늘 불행의 예고편 속에서 삽니다. 어려운 일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오지 않을까, 엎친 데 덮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의롭고 어진 목자는 어려운 시절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심에 대해서 낙관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낙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낙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하심이 있고 그 여호와 이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가축을 위해서 충분한 꼴을 준비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때를 따라 가축들을 잘 먹이고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부의 원천이 되어서 가정을 윤택하게 해줄 것입니다. 가축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인가 다르게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부조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흘러가고 나누게 할 축복의 곳간, 의로운 곳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의로운 곳간을 주시고 그리고 흘러가는 축복의 아름다운 시너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절성 싶은 나무는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완벽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잘 자란 나무를 보십시오. 균형과 조화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전혀 모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풍성함과 넘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심입니다. 그의 생명사역은 언제나 부요하고 넘치는 거예요. 뭔가 빠듯하고 이상하고 모가나고 그리고 날카롭고 불쾌하지 않습니다. 암세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자꾸 모양을 보는 거예요. 모양이 예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악성인 것 같지 않습니다. 악성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라는 방향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주시고 또 윤택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작한 17절의 말씀부터 축복의 시너지를 얘기했는데 이 모든 이 농경사회의 흐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올해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다른 인생의 궤도를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걸으니 하나님께서 모양을 좋게 하실 것입니다. 스올과 아바돈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이를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농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린 양의 털이 옷이 될 것입니다. 염소는 여기서 수염소죠. 수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염소는 암 염소죠. 숫 염소, 암 염소. 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사람의 식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소젖이 좋아요? 염소젖이 좋아요? 우리는 소젖을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고대에는 근데 염소젖이 소젖보다 더 예, 질과 영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흑염소를 좋아하지만 예. 염소의 젖은 식물이 되고 예, 내 여종에 먹을 것도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예, 역할이 조금 낮은 그런 여종 하녀에게도 예, 주인의 식사에 집주인의 식사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축을 하는 한 가정의 일상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일상 이른비와 늦은비 그리고 겨울비가 지난 다음에 그 자라나는 풀과 또 봄비가 내린 다음에 자라나는 새풀과 그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또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은 반복되면서 지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손으로 수고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지나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힘겹고 괴로워서 언제까지 이놈의 일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예, 우리가 불로소득이나 꿈꾸면서 그 가운데서 다른 계층을 이루지 않고 예, CEO가 되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하고 그리고 농부처럼 일하고 과수원지기처럼 일하고 자녀를 돌보는 유모처럼 일하고 그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맞서서 그 가운데서 기쁘게 감당하고 그리고 축복의 시너지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도 농부시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목자시니 우리도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마음교회는 부지런합니다.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이 세상에서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성경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또 부지런하게 깨어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양 좋은 무화과나무가 되고 철이 철을 벼리는 날카롭게 하는 축복의 시너지를 감당하는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